야간 투어로 라면 하나 다시 더 추가했어요. 돌솥 비빔밥, 멸치김밥. 오늘 많이 걸어가지고 배고프네요. 지나가다가 분식집이 보여서 얼렁 들어왔어요. 월요일이 되니까 식당 노는 곳이 많네요. 지금 달빛 기행하기 때문에 궁 정말 예쁘고 가볼만 합니다. 여러 줄 막 뿌리네. 자, 숟가락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. 김밥 잘 드세요. 네. 라면 아직 안 나오는가 봐. 멸치. 어머, 속이 다 빠졌다. 어우, 다리 아파. 멸치. 멸치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단무지 필요 안 돼? 단무지 필요하죠. 단무지 진짜 깎았어. 저거 라면 올 때 가고. 이게 뭐야? 비빔밥도 쌉싸나? 잘하죠. 당신 비빔사 있나 보자. 라면 나왔나? 이거 역시. 담백한 맛이. 라면 가지러 왔습니다. 라면 터지니까 라면부터 먼저 먹을게요. 한 숟가락 딱 크게 한 숟가락 한번 쭉 올려주세요. 맛있겠다. 잠깐만. 라면 맛있네. 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다. 라면 맛있다. 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라면 안 시켰으면 어쩌겠어. 라면 잠깐 입고 있었다. 아이 매워. 아 매워. 안 매운데? 살고 있어. 이것은 다 내 것인 것이요. 일단은. 일단은 앞에 놓고 드세요.
거부하는 노력이요. 처음 나왔어요. 이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. 오랫동안 김지현이랑 아빠도 그렇고 많이 알려요. 김밥값이 5,000원이면 많이 오르니까 그게 옛날에 배운 거. 라면 다 됐을 수 있어요? 김밥값은 외축이니까 삼성 오븐은 아니라. 아니, 그 회사지 않나? 아니, 삼성 오븐은. 네, 그거야. 이거는 칼값이 있으니까. 달빛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며칠 전에 일찍 왔었잖아. 근데 다 일찍 저 출근해가지고 다 옷 갈아입고 이제 막 걸어 다니는 거. 제법 많이 걸어 다니겠던데. 많이 마주치겠던데. 그래, 저곳을 어디다 쓰나 했더니 옛날 재현하는 거래. 재밌겠다. 근데 밤이라가지고. 별로. 사실은 달빛 기회는 좀 봐야 되는데. 이렇게 해서 저희는 분식집에서 저녁을 한 끼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키오스크 주문 소리입니다.